자, 그 다음으로 삭제할 노드가 두 개의 자식을 갖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데요. 원리만 조금 이해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진트리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이 노드에서, 이 트리에서 18을 우리가 삭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18을 대신할 만, 18을 대신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왼쪽에는 18보다 작은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 트리에는 18보다 큰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왼쪽 노드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자,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이 노드는요, 전체 노드 가운데에서 가장 큰 키값을 가졌고요. 하지만 자, 이 키값은요, 우리가 지우려는 18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오른쪽 어떨까요? 오른쪽은 우리가 오른쪽을 타고 들어가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요, 자, 나머지 모든 것보다 가장 작은 값일 것이지만, 자, 우리가 지우려는 18보다는 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 왼쪽 노드에서, 자, 18을 대체할 만한 것은요, 왼쪽에서 가장 말단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체할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크고 18번 작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노드에서 뽑는다고 하면, 자, 오른쪽 노드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이 18보다는 크고 나머지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18을 대체할 만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키 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런 식으로, 자, 왼쪽으로 갔으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갔으면 가장 왼쪽에 있는 말단 노드를 찾아서 싹 바꾸면 되겠죠. 그것이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 노드의 삭제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나온 것과 앞에 나온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에서는 자, 18을 삭제하면서 오른쪽, 자, 차일드 트리, 그러니까 오른쪽 자식 트리에서의 후보자를 고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8을 삭제를 하면서 오른쪽 자식 트리를 보면 이거죠.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말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 12죠. 자, 비록 우리가 오른쪽 자식이 22가 오른쪽 자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없죠. 왼쪽으로 내려갔으면, 자, 오른쪽 자식은 22보다는 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왼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장 왼쪽으로 내려간 것을 어떻게 하죠? 22로 올리고, 자, 얘의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 22의 부모에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18을 삭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18의 오른쪽에 있는 자식에서의 후보자를 골랐습니다. 자, 18의 오른쪽 그 자식 트리에서의 후보자를 골랐는데,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트리의 맨 왼쪽에 있는 그 트리를, 그 노드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18 대신 올려놓은 다음에, 혹시 그것이 자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걔를 올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왼쪽에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왼쪽에 있다면 더 타고 내려갔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식 노드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걸 골랐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26으로 붙는 왼쪽 노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키포인트는 뭐예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자식 트리에서 후보자를 고른다면, 오른쪽 트리로 가서 가장 말단에 있는 왼쪽을 고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자, 우리가 그 삭제하려는 노드와 교체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자식이 있다 어떻습니까? 얘랑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삭제 알고리즘이 동작하는지 세 번째 케이스를 직접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 삭제 알고리즘, 파이썬으로 된 삭제 알고리즘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삭제할 노드가 요거죠. 요겁니다. 그리고 parent 노드가 요거고요. root 노드 요거네요. 파라미터로는 parent와 그리고 노드와 우리가 삭제할 노드 root 전체 트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자, 이 노드를 대체할 이 노드 이거를 successor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후계자 노드.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success의 parent, 후계자의 분모 노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자, 이것은 이걸 대체하도록 복사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의 자식 노드를 자, success parent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얘를 찾으면서 후계자 노드를 찾으면서 후계자의 부모 노드, 석세서의 파런트 노드까지 같이 포인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포인팅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좀 복잡한 게요.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석세서 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만 있어요. 아예 지금 요 부분이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success는 누가 되는 거죠? 누가 됩니까?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얘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라면 자, 삭제될 노드가 자, 없어지고 얘가 일로 가게 됐지만 이것에 자, 요것에 자식 노드는 계속 붙어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를 여러분께서 고려해 주셔야 돼요. 코드 내에서는요. 그래서 코드 내에서는 어떤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 맨 왼쪽에 삭제할 노드가 있는 경우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왼쪽에는 하나도 없고 오른쪽으로는 쭉 뻗어 있는 경우 그 두 경우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코드상에서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삭제할 노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에 parent 노드가 들어가고 또 root 노드가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 우리가 이 노드를 삭제하면 이것을 대체할 후보자 노드, 후계자 노드를 잡아야 되고 또 그것에 parent 노드를 알면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후계자의 자식을 얘에게 붙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둘, 루트 정보, 패런츠, 노드, 루트, 그리고 석세서 CP라고 되어 있는 후계자의 부모, 그리고 후계자 노드,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서 보시면요. 자, 보세요. 패런츠 노드가 있죠. 자, 노드가 우리가 삭제할 노드고 parent 노드가 노드의 parent 노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root 노드는 전체 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일단은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재 노드를 success parent 노드로 두고요. 자, 우리가 오른쪽에 찾을 것이기 때문에 자, 현재 우리가 삭제할 노드의 오른쪽을 success 노드에 놓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왼쪽으로 계속 찾아 내려가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왼쪽으로 찾아 내려갑니다. 찾아 내려가면서, 자, 석세서를, 석세서에서, 석세서 레프트를 석세서로 두면, 자, 왼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 때에 석세서 parent는 어떻습니까? 석세서로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것이 처음에는, success 다시요. 좀 가는 걸로 쓸게요. 자.
요것이 요것이 지금 여기에서 P가 되는 거죠? 요거 뭐죠? 요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여기 이렇게 success parent를 노드에 두고 노드의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두고. 그다음 어떻게 하죠? 이렇게 success를 그러니까 후 계좌 success의 left를 계속 쫓아가면서 따라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자 얘가 여기에서 왼편으로 가죠. 왼편 이렇게 갑니다. 그때 이제 이것이 석세스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얘가 석세스 패런츠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상황이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석세스의 왼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겠죠. 끝난 다음에 보면요. 자, success의 left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success parent의 left를 확인합니다. success의 parent의 left는 역시 존재를 하겠죠. 존재를 하는데 자,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success의 right에 자, success의 right를 어떻게 하죠? 자, right를 success의 left로 붙여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네. 그 경우가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이 없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면 success가 누가 되는 거죠? 오른편에 튼다 그러면 2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하면 노드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SUCCP가 되는 것이고 얘가 그냥 SUC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상태에서 이걸 검사해 보면 어떻죠? 자, SUCCP에 왼편이 없네요. 그렇죠? 이것이 떨어졌으니까 없으니까 끝나버리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여전히 success CP는 이것이 되는 것이고 success는 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 이 경우를 벗어나겠죠. 왜냐하면 success CP가 지금 얘인데 이것의 오른편이 지금 왼편은 석세스가 아니죠. 이게 석세스가 아닙니다. 오른편이 석세스죠. 오른편이 석세스면 여기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자 석세스의 right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자 석세스 left right로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붙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세스 키를 자, 노드 키에 카피를 하고 자, 이렇게 복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복사. 복사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고 노드를 삭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따라하기 어려우셨죠?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석세스 CP 자, success parent와 successor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짚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트리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고. 자, 이 경우는 뭐라고요? 이 경우는, 자, 우리가 왼쪽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쪽에만 있고.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까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뻗어 있는 경우를
여기서 지금 골라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왼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면 자, 요 케이스에 맞게 아 반대네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왼쪽으로 뻗어 하나라도 뻗어나갈 수 있을 때 지금 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자, 왼쪽으로 하나라도 뻗어나갈 수 없을 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 있을 때 자, 요 케이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좀 따라오기 어려우셨겠지만 한번 꼼꼼하게 코드 하고 그리고 이 그림을 비교해 가시면서 반드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삭제하는 경우 세 가지를 모두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와 키가 있고 자, 키를 통해서 우리가 쭉 찾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삭제할 노드를 찾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삭제할 노드가 없으면 바로 리턴을 하겠지만 우리가 삭제할 노드를 찾았어요. 그럼 뭘 계산해 봐야 되나요? 이것이 말단 노드인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삭제할 노드의 왼편과 오른편이 모두 none이면 첫 번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둘 중에 하나만 none이면 뭐하죠? 자, 두 번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둘 다 none이면 세 번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트리 내에서 노드를 삭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의 복잡도를 얘기해 보면 기본적으로 트리의 높이의 그 연산 시간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것이 트리의 높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개 층이 있는데 이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잘 분산된 경우가 있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는 치우쳐진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가 사실은 가장 뭐합니까? 가장 그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탐색을 할 때에도 키를 사용해서 키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진 바이너리 트리의 특성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자, 양 옆에 있는 것보다는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크고 오른쪽보다는 작은 그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키를 이용한 탐색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서치 BST라든가 서치 BST iteration 이것은 뭐예요? 순환을 이용한 거 이것은 뭐예요? 그렇죠. 반복을 이용한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최선의 경우에는 자, 로그의 n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키를 이용하지 않고 값을 하나하나 비교해 봐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나하나 다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고의 n 정도의 그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최대나 최소 탐색 노드는 모두 우리가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바이너리로 서치해 내가죠. 그래서 로그 2의 n 정도. 삽입 역시 뭐합니까? 찾아야겠죠. 자, 사실은 모두 키 탐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로그 2의 n 정도의 복잡도를 갖고 삭제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복잡도를 갖습니다. 모두 기본적으로 로그의 2의 n 정도의 복잡도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악의 경우는요. 사실은 이렇게 한쪽으로 쭉 치우쳐진 경우예요.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하나 탐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쉽게도 만약에 이것이 가장 큰 숫자고 가장 작은 숫자로만 쭉 연결됐다고 하면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일 큰 수, 그 다음 작은 수, 작은 수, 작은 수라면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빅5의 n 정도의 복잡도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이것을 자, 요 정도나 요 정도를 꼭지를 두고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AVLTD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은 그러한 트리를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게 만드는 것이 AVL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뒤에서 그런 것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